이번 영상은 초보자분들을 위한 텅스텐 길이에 따른 차이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텅스텐 길이는 5mm, 10mm, 13mm를 맞춰 보았습니다. 같은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비드폭 10mm 표시선을 마킹해 두었습니다. 세라믹 노즐의 내경은 8mm 짜리를 사용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용접해 볼 텅스텐의 길이는 5mm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같은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전류를 126으로 맞췄습니다. 텅스텐의 길이가 짧다 보니 텅스텐이 선까지 도달하려면 큰 움직임으로 위빙을 해야 됩니다. 용융풀의 모양이 원형으로 형성됩니다. 그래서 양옆에 선을 맞추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큰 움직임으로 위빙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피치가 커졌습니다. 자, 보시면 비드가 양옆에 선이 좀 삐뚤삐뚤합니다. 두 번째로는 텅스텐 길이를 10mm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텅스텐의 길이가 조금 길어지다 보니 5mm 맞출 때보다 양옆으로 움직임이 작아졌습니다. 용융풀의 모양도 조금 타원형으로 변했습니다. 움직임도 작아지고 용융풀의 모양이 타원형이 되다 보니 5mm 때보다 양옆선을 맞추기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대신 움직임이 작아져서 비드 간의 피치 간격이 조금 좁아졌습니다. 사진을 보시게 되면 텅스텐 길이 5mm 때보다 훨씬 양옆선이 일정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텅스텐 길이를 13mm로 맞추어 용접해 보았습니다. 텅스텐의 길이가 많이 길어지다 보니 손의 움직임은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용융풀의 모양도 확실히 타원형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양옆선을 맞추기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다만 불편한 점은 조금의 흔들림도 즉각 반응하기 때문에 양옆에 선을 맞추는데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아크의 방향이 앞쪽으로 향하다 보니 용접봉이 많이 녹아서 용융풀의 양도 조금 많아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초보자 입장으로서 용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비드 간의 차이가 느껴지시죠? 결과적으로 자신이 용접하고자 하는 부위에 비드 폭에 따른 텅스텐 길이가 중요합니다. 긴 게 좋고 짧은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춰서 자신이 편하게 용접할 수 있는 텅스텐 길이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자신이 비드폭이 6mm 짜리를 용접해야 한다면 텅스텐 길이를 조금 더 줄여야겠죠?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